김정환 목사님께 김대중 대통령이 교도소만 그렇게 제가 잘 알아라 그 신부를 제가 했습니다. 사형제 폐지에 대해서 그래서 계속 법안을 제출하지만 통과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법관이나 헌법재판이나 인사청문회에서 반드시 사형제 폐지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제 소견으로는 가장 좋은 방법은 헌법재판소 헌법 소원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호 회사님께서 입원해 주셔서 저에게 대신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만 지금 국회에서 제가 사개특위 의원인데 제가 가지 않으면 성원이 안 됩니다. 계속 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님의 말씀만 올리고 떠나보고 이해해 주십니다. 민주주의는 사람의 생명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한국 기독교 사형 폐지 운동연합회 창립 29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사형제 폐지 입법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권장식 목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사형제 폐지는 전 세계적으로 일반적인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142개국이 사형제 폐지를 했고 우리도 1997년 이후 사형제 입증을 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최근 43년간 사형 집행이 없었던 스리랑카에서 마약 사범 근절을 위해 집행을 강행하기로 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실질적인 사형제 폐지 국가가 언제든지 사형이 다시 집행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사형제 폐지를 위해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남편 김대중 대통령도 1980년 전두환 정권에 의해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민주화를 갈망했던 국민과 세계 여러 나라의 도움으로 사형 집행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정부 수립 이후 1천여 건의 사형 집행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는 민혁당 사건처럼 억울한 사법살인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민주주의는 사람의 생명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제도입니다. 생명을 끊는 것은 법의 이름으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인권의 기본적인 원칙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사형이 집행되고 나면 그 잘못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형제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사형제 폐지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완전한 사형제 폐지를 이뤄내어 대한민국이 인권 선진국으로 거듭나기를 기원합니다. 김대중 평화센터 이사장 이효 장로입니다.